뱃놈이 왔구나. 김약국은 10년 전부터 약국을 그만두고 어장을 경영하고 있었으나 이고장 사람들은 여전히 성수영감을 김약국이라 불렀다. 송씨가 죽고 난 뒤 도깨비집을 중수하여 그곳으로 옮겨갔다. 그에게는 딸 다섯 형제가 있었다. 첫 아들을 잃은 후 한실댁은 연달아 딸만 낳은 것이다. 큰딸 용숙은 17대 출가를 시켰으나 과부가 되었고 지금 나이가 24살이다. 둘째가 용빈이, 셋째가 용란이다. 그는 19이며 그 다음은 용옥이, 막내가 12살짜리 용해다. 고모 할머니 봉희가 살아있을 때 용해는 봉용이 할아버지를 많이 닮았다고 했다. 돌아간 날을 몰라 7월 백중에 제사를 모실 때도 고모 할머니는 용해를 보고 언짢게 혀를 끌끌 차곤 했다. 그러나 김약국은 용해를 두고 연순을 연상하였다. 입 밖에 말을 내지는 않았으나 어떤 때는 심한 착각을 일으키는 일까지 있었다. 김약국은 연순이가 어릴 때 봉제 영감이 그랬듯이 용해를 노랭이라 부르며 사랑하였다. 다른 딸들은 모두 머리털이 칠비처럼 검었는데 용해만은 밤색 머리칼이었다. 한실댁은 자손 귀한 집에 와서 아들 못 낳는 것을 철천지안을 삼고 있었다. 남편 보기 부끄럽고 남보기가 부끄러웠다. 그는 작은 댁이라도 얻어서 자손을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은근히 영감에게 비춰봤으나 김약국은 가타부타 말이 없었다. 그러나 한실댁은 그 많은 딸들을 하늘만 같이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딸을 기를 때 큰딸 용숙은 셈이 많고 만사가 칠칠하여 대갓집 맏며느리가 될 거라고 했다. 둘째 딸 용비는 영민하고 헌칠하여 네 집 아들 자식과 바꿀까 보냐 싶었다. 셋째 딸 용란은 옷고름 한 짝이 달아 입지 못하는 말괄량이지만 달나라 항아리같이 어여쁘니 을의 남들이 다 시중들 것이요 남편 사랑을 독차지하리라 생각하였다. 넷째 딸 용욱은 딸 중에서 제일 인물이 떨어지지만 손끝이 야물고 말이 적고 심성이 고와서 없는 살림이라도 알뜰히 꾸며나갈 것이니 걱정 없다고 했다. 막내둥이 용해는 어리광꾼이요 엄마 옆이 아니면 잠을 못 잔다. 그러나 연한 배같이 상냥하고 귀염성스러워 어느 집 막내 며느리가 되어 호강을 할 거라는 것이다. 용숙이 과부가 됨으로써 한실댁의 첫 꿈은 부서졌다. 맏딸이 잘 살아야 밑에 딸들이 잘 살아가는데. 아들 형제밖에 없는 중구영감의 부인 윤씨가 걱정을 했다. 한실댁에게는 참으로 무서운 말이었다. 어르신 계십니까? 굵은 목소리다. 마루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 용비는 얼굴을 들었다. 아, 언제 왔습니까? 구릿빛 얼굴에 작업복을 입은 완강한 사나이다. 그는 옆구리에 찌른 수건을 뽑아 땀을 닦으며 다가온다. 그저께 왔어요. 용비는 책을 덮는다. 사나이는 마루에 걸터앉는다. 아버지 사랑해 계시는데요. 아, 예. 어머니는? 장에 가시고. 무뚝뚝한 표정으로 앉아있던 사나이는 여문아, 심부름하는 계집아이를 큰 소리로 부른다. 여문이는 어머니 따라 장에 갔어요. 뭐 하시게요? 냉수 한 그릇 달락하려. 지가 떠오겠어요. 아, 아닙니다. 내가 가서 떠먹지요. 사나이는 용빈이 일어서자 벌써 우물가에 가서 두레박을 내리고 있었다. 그는 김약국의 어장익을 도맡아보고 있는 서기두라는 청년이다. 처음에는 그의 아버지 서영감이 어장일을 맡으나 워낙 기질이 센 적군들이 말을 안 듣고 좀 실수가 있어 물러났다. 그 대신 아들이 나선 것이다. 김약국은 성실하고 담대하며 통솔력이 강한 기두를 전적으로 믿고 모든 일을 그에게 일임해온 것이다. 사실 김약국은 일종의 전주일 뿐 어장에 관하여 아는 바 없었다. 기두는 통영수산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무식하지 않을 뿐더러 수산업에 대한 지식과 야심이 있었다. 물을 벌떡벌떡 마신 뒤 기두는 두레박에 남은 물로 우두구둑 얼굴을 씻는다. 뱃놈이 왔구나? 뒤란에서 벌렁벌렁 걸어나온 용란이 서슴없이 냇가린다. 기두는 얼굴을 씻다 말고 눈을 찌뜨며 용란을 본다. 그러나 잠자코 수건을 빼서 얼굴을 닦더니 도로 옆구리에 찌르고 성큼성큼 사랑으로 들어간다. 얘가 왜 그래? 말버릇이 그게 뭐냐? 용비는 무서운 눈초리로 용란을 노려본다. 지가 뱃놈이지. 그러면 뱃놈 아이가. 용란은 치마를 벌렁거리며 마루에 주저앉는다. 그 성미에 뺨이라도 한 대 얻어맞으면 어쩔래? 나를 때린다고?
그 뱃놈이 어른도 없다. 때리면 맞았지 별 수 있나. 너를 주인집 딸이라고 사정 둘 줄 아나. 흥, 때리보제. 모가지를 뿜질러버리기다. 그 자식 건방져서 못 쉬겠더라. 용비는 어이가 없어 웃는다. 너 그러다가 시집가기 다 글렀다. 흥, 내 걱정 말고 니나 시집가라 뭐. 아주 말버릇이 좋지 않다. 언니 대접이 아니라 동생 취급이다. 참내 기가 막혀서. 기도 그 자식 지가 뭐길래 한돌이를 갈아오라 하노 말이다. 용비는 다시 책을 들었다. 한돌이는 지석원의 아들이다. 용란은 한돌이와 매우 사이가 좋았다. 아이고 시원타. 소주 알바람이 들어오는구나. 용란은 벌렁 나자빠진다. 자그마한 발이 참 예쁘다. 어느 모로 보나 대조적이며 상반된 자매였다.